혹시 오빠가 저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꼭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드리는 순간 오빠 왔습니다. 오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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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BT 신통방통 방통됩니다. 아 오빠 저 기억 못하세요? 아 누구지? 미안. 아 오빠. 아 이거 옷. 이거 제가 사드린 거잖아요. 아, 지윤이 고마워 잘 입을게. 아 진짜 저는 서운할 뻔했어요. 미안 우신방에 저장할게. 지윤이 네 이름. 바빠서 가볼게. 아 오빠 안 돼요. 아 오빠 잠깐만요. 오빠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. 오빠 저 이번에 시험 그 잘 봐가지고 그런데 그 기념으로 사인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아, 공부도 해? 공부 되게 안 하게 생겼어. 공부하죠 공부하죠. 오빠 먼저 사인지 잘 끊을게요. 잠시만 이거 들고 계세요. 이 사진을 어디서 구했을까 이거. 와. 이거 오빠 그 옛날에 프로듀스 100만 명 나오셨을 때 그때 그 프로필 사진이잖아요. 아 이거 완전 유물 같은 건데. 어 네네 이거. 맞아요. 이거 제가 찾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. 네. 이름? 아 오빠 아는데 그 물어보는 거야. 절차 같은 거야 사인할 때. 지윤이요 지윤. 나이? 19살이요. 너무 너무 좋아요. 빨리 가 빨리 해주세요. 네, 멘트 뭐라고 해줄까? 아 멘트? 지윤아 영원히 함께해 라고 해주세요. 자 이렇게 사인을 해줬습니다. 야 오빠 저 주세요 이제. 가도 되나? 녹화하러 가야 되지 빨리. 오빠 매니저한테 연락 좀 할게. 어디 누구 이상한 애한테 잡혀있다고. 아 네. 오늘 오빠 인터뷰 한번 할 것 같은데요. 혹시 뭐 새로운 소식이 있으실까요? 새로운 소식이 네. 있습니다. 모델을 하게 됐습니다. 모델? 모델이요? 모델. 대박! 어떤 모델? 내 인생을 바꾼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. 대박! 진짜로.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. 대박! 방통도 되게 잘한 거지. 네, 10년 있는 나를 완전 했으니까. 대박이다 진짜로. 실제로 네. 이 대학을 등록을 했어요. 진짜 농담 아니야. 진짜 멋지다 진짜. 진짜. 대박. 오빠 그럼 어떤 공부하실 거예요 앞으로? 좀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막 요새 솟아나서. 네네. 제가 농학과를 가기로 했습니다. 농학과요? 농학과. 근데 오빠 그 이 학교 이름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인데. 농학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? 아 나도 엄청 놀랐어. 그런데 여기 보이세요? 농학과? 제가 실제로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대학을 지금 다닐 예정입니다. 그래서 버섯 종균 기능사 자격증을 딸 거예요. 버섯 그 되게 맛있잖아요. 진짜 맛있는데. 네, 저 진짜 좋아하고.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 있어요. 그것을 하면서 이제 버섯을 진짜 많이 죽였는데 그때 마음이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아 오빠 지금 우시나? 아니. 오빠! 아 전 진짜 이제 앞으로 오빠표 버섯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서 A+만 받을 거예요. 뭐 이렇게 된 김에 네. 제가 이제 홍보대사니까 네. 그 실제로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학기 학생 모집을 여기 보이려나 모르겠네. 보이니 얘들아 6월 17일부터 27일. 7월 16일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고 있고 지금 대학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이 대학 갈까 저 대학 갈까라는 사람들 오빠랑 같은 대학 다니자.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내년에 꼭 방통대 농학과 제가 진학하려고 지금 되게 열심히 공부할게요. 너도? 네. 야. 네. 너도 할 수 있어. 얘들아. 너도 할 수 있어. 대박 멋있어. 지금 네. 시간이 되게 좀 늦었어요. 아... 학교에서 보자. 뭐 TV로도 많이 나올게. 열심히 할게. 오빠 열심히. 할게. 오빠 아니...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안녕. 오빠 갔고요. 제가 이제 내년에 꼭 방통대를 가야겠다고 제가 정말 크게 마음을 먹었고요. 그리고 이 채널이 좋으시면은요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 오빠 저기 뒤에 가고 있다. 대박. 오빠 안녕. 안녕.